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한 광주의 LPG 충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영업시간이 끝난 뒤여서 안에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혹시 모를 2차 폭발 가능성 때문에 주변 건물에 있던 시민들은 밤새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 시간, 갑자기 강렬한 불빛이 번쩍입니다. 폭발로 주변 건물이 흔들리고 CCTV 화면도 요동치더니 충전소 전체가 커다란 불길에 휩싸입니다. 오늘 새벽 1시 25분쯤 광주시 광산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 번지면 난리 나는 거죠.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충전시설이라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까지 발령됐지만 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화염이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다행히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혔는데 지하 저장 탱크에 남아있는 가스 때문에 불은 1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농도 범위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폭발을 하는 그런 그 유흥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소 중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은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폭발 당시는 충전소가 영업을 끝낸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장례식장 이용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폭발음이 되게 크게 들렸고 이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둥 소리랑 이제 헷갈릴 만큼 크게 들렸고요. 쿵 소리 이후 이제 건물이 흔들리고. 경찰은 다음 날 영업을 위해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지하 탱크에 가스를 충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